전대원에 알린다. 현재 왓슨에서 사건 발생. 여기는 3-31. 지금 이동 중이다. 좋아하니까 내가 가주는 거다. 이제 제3의 종족과 조우할 때가 왔군. 부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지. 누가 나타날 것 같아? 바충류인가? 아니면 테크노 네크로마인서? Your brainwaves are synced. 당연히 바충류 인간이지. 수상한 일이 생기면 늘 바충류 인간 짓이잖아. 브이브이브이, 이런 말하기 싫은데 파충류 인간은 없단다. 아니지, 산타클로스 얘기부터 해볼까? 헛소리는 그만하고 조용히 기다리자고. 아무도 안 오네.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실망스럽긴 하네. 좀 더 기다려봐. 잠깐 잠깐 잠깐. 누가 진짜로 왔어? 멜스트롬이야. 그럼 테크노 네크로맨서네. 역시 파충류 인간은 개소리였어.
믿을 수가 없네. 음모론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늑대 아버지께서 지구로 내려오는 어머니 달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인간과 그림자의 영향을 지켰으나 오늘은 누구를 죽이고 우리 자식들을 지킬 것이다. 아무도 안 오네.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실망스럽긴 하네. 좀 더 기다려봐. 잠깐. 누가 진짜로 왔어? 멜스트롬이야. 그럼 테크노 네크로맨서네. 역시 파충류 인간은 개소리였어. 믿을 수가 없네. 음모론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늑대 아버지께서 지구로 내려오는 어머니 달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나는 인간과 그림자의 영역을 지켰으나 오늘은 부모를 죽인 우리 자식들을 지킬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며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일리스는 조상의 눈동자에서 열 번째 원을 감추었지.
피가 녹색일 줄 알았는데 역시 삶은 실망의 연속이군. 이 보고 예언자께서 뭐라 할지 궁금한데.
안녕부에 의뢰인이 하나 있는데 똑똑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뭐 큰일에 휘말려서 당장 나이트시티를 떠나야 한다네. 자세한 건 첨부했어.
빨리 좀 하면 안 돼? 보던 건? 그래! 근데 다들 날 치타라고 불러. 내가 또 치타처럼 존나 빠르거든. 그래, 치타든 뭐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왔지? 야, 차 타고 왔지. 걸어 왔겠냐? 이 근처에 주차해뒀어. 운전은 내가 할게. 눈이란 귀가 없냐? 쏴버리기 전에 주둥이 닥쳐. 멋있네.
그렇지. 이번에 나온 게 괜찮나 봐. 씨발. 어우, 존나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냈어. 칭찬이라도 해달라고? 아이, 넌 별명 같은 거 없어? 없어. 그럼 이참에 뭐라도 생각해놔. 그래? 당연하지. 그냥 입에 착 붙는 거로 아무거나 지어내봐. 그럼 사람들이 금방 기억할 거야. 난 효과 좀 봤거든. 좋아, 도착했어. 내려. 야, 잠깐만! 아, 근데 저 새끼를 믿어도 돼? 너 가면 내 콩팥 떼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레지나가 직접 고용했으니 다 확인했을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아, 내리면 되잖아! 그리고 모텔에서 도와줘서 고맙소. 완벽한 일처리야, 부이. 황보가 널 미친 수사자라고 불러야 된대. 만족했단 소리겠지. 의뢰는 완료. 처리하고 돈 보낼게.
단단한 의뢰가 들어왔어. 열심히 사는 서민들 등쳐먹는 새끼가 있는데 네가 좀 죽여줘야겠어. 이 공공의 적의 이름은 블레이크야. 미꾸라지 같은 씹새끼지. 그놈 신상이랑 행적은 첨부해놨어.
문제가 있었는데 네가 처리해줬어. 나도 만족했고 의뢰인은 더 만족했지. 잘했어 부이. 의뢰 완료야.
로렌 코스티건을 구해달라는 의뢰야. 의뢰인인 브래들리 코스티건의 아내지. 타이거 클로한테 잡혀있어. 첨부 파일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야. 최고 보안시설로는 언제 이송된다고? 며칠 안으로 갈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로 수송되니까. 잘한. 거기서 필증 썼게 되겠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린 태초를 잡아둘 수만 있으면 그만이야. 누가 만약 내 아내를 잡아가면 난 무슨 짓을 하는지 생각하지. 그런 상상하지 말자.
대체 언제까지 지랄만 하고 있을 거야? 아직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잘 들어. 어쩌든 상관없으니까 니들이 엘리베이터로 가져오든 직접 들고 계단으로 오든 하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지금 당장 가지고 올라와. 전화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고? 이게 말이 돼? 근데 뭐 어떻게 지낸대? 완전히 망가진 사람 치고는 그래도 괜찮더라. 걔로 옥스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건 우리 막내 신속이고 야마토는 갑자기 연락 끊고 집 나가서는 호텔 접수원으로 일했대. 대체 어쩌다 밀리테크 쪽 잘나가는 사람한테 입을 잘못 놀렸다나. 어려서부터 입조심을 못하더니 젊은 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또 뭔데 그래? 여기서 꺼내줄게. 뭐라고? 네 남편이 날 고용했어. 내가 구해줄게. 그 좆도 쓸모없는 버저리 새끼! 이럴 시간 없어. 가자고. 이번에는 잘 됐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혹시 도와달라고 할 만한 사람 없어? 우리 엄마. 안전한 곳에 숨으라고 해. 놈들이 네 주변 사람을 쫓을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근데 브래드는? 지금은 너만 신경 써. 저 차에 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고마워. 이제 몸 조심해. 로렌은 안전하고 브래들리한테 연락 중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의뢰 완료할게.
개인 서버에서 정보를 얻었어. 이들을 기록할 희생자를 누가 조달해줬는지 알아냈지. 재현이라는 놈이야. 인신매매범에 누구나 인정하는 쓰레기지. 가서 상황을 좀 알아봐줘. 자세한 건 첨부했어. 나와라 이 새끼야! 게임 끝!
Thank you.
재현이가 죽었다고? 안 그래도 기분 꿀꿀했는데 잘 됐네. 아주 좋아. 의뢰는 완료된 걸로 할게.
뭐야, 게리는 어디 갔어? 내가 경고했는데! 검은 양복 입은 놈들이 왔어. 눈도 파랬다고, 게리 말처럼! 그러더니 에이브에 게리를 밀어놓고 모선으로 날아갔어! 그... 모선은 직접 봤어? 어떻게 봐! 검은 안개 같은 걸 뿌려서 하나도 못 봤지! 불쌍한 게리,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했어! 지금 게리를 기를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 그의 용기와 알파센타우리의 범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몇 푼 보태줄 수 있어? 게리를 생각해서라도! 여기 집이 있는데 한번 봐줄래? 네가 놈들하고 한패일 수도 있잖아! 내가 아는 걸 말해주면 내 얼굴을 잘라가서 나인 척 할 거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미안해. 돈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불쌍한 게리는! 게리의 업적은! 좋아, 조금 보탤게. 널 위한 거다, 게리. 고마워! 이거면 코는 만들겠어. 여기 집이 있는데 한번 봐줄래? 게리는 네가 우리 뜻에 공감 안 됐어. 좋아, 보여줘. 아는 대로 말해줄게. 이런 세상에! 얼른 숨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어? 왜? 뭔데? 왜 그러는 거야? 게리가 이럴 거라고 했어! 놈들이 왔어. 우리를 조종해서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거야! 야, 진정해. 누가? 테크노 네크로맨서가? 보라, 그들이 지상에 몸을 숨기고 어둠에 휩싸인 하늘에서 내려올지니! 게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밤이 오고 있어. 영원한 밤이! 초자연적 존재의 비밀을 발견하는 대서사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게리를 우리 품으로! 알파센타우리 요원이 예언자를 넘친다! 열린 결말은 별론데. 동의는 하지만 내가 생각한 정답은 아니다. 동참해주세요! 남보다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엘리트들의 사적인 대화를 듣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뭘 하고 있냐? 낡아빠진 통 하나 지어내고 있잖아. 알파센타우리 요원이 예언자를 넘친다!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난 차라리 흡혈귀나 외계인에 맞서 전쟁을 치를 뻔했다고 믿어. 좋잖아. 흡혈귀, 외계인, 파충류인간. 매혹적인 얘기니까. 낭만도 있고. 하지만 진실은 잔인할 정도로 평범하지. 세상을 움직이는 건 기업들이거든. 권력에 대한 환상에 취한 뒤틀린 새끼들. 혹시 이것도 기업이 꾸민 걸까? 분명해. 이 세상에 피를 빨아먹는 건 그놈들이니까. 언제나 그놈들이라고.
Thank you.